좋습니다. 이게 비 온 뒤에 아 무지개가 뜨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아, 오늘 비 오니까 다음 주에 뜨나요? 아 뜨지 않을까요? 예, 어쨌든 간에 오늘은 조금 열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요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얘기 또 해주실 거고 아, 지금 사셨던 가격이 17만 4천 원이에요. 비중 10%고 아 이분께서는 아 진짜 오래 기다렸다. 네. 진짜 오래. 그렇기 때문에 이절레 하고 싶어요. 라고 예. 이렇게 대놓고서 의지가 하셨는데요. 보이네요. 예, 근데 보니까 중요한 그런 저항선을 뚫고 딱 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 뭐 로봇 얘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에서 이절해야 될지 조금 예,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이랑 엮였으니까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? 맞죠? 중간중간에 이제 쉬었다 가고 하고 그러는 건데 뭐 레인보우 같은 주식에 대한 어떤 그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. 거래량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.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돼서 지금 얘가 여기서 세게 못 가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여기 이분 17만 4천 원인데 이거 20만 원 여기서도 20만 원대 갔을 때 안 팔았고 여기서도 20만 원대 가서 안 팔으니까 자기가 17만 원에 사서 되게 오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럼 매수로 이쪽에서 아까 그 이스트 소프트하고 플리토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. 이렇게 두 배 이상 올라간 주식이 급락하는 여기서 어설프게 가끔가다 이종복이한테 아니 이토마토로 전화해갖고 남들은 한 번 되는 것도 200번 해서 들까 말까인데 한 서너 번 정도 하셨던 분 이거 여기 어디 17만 얼마에 매수해서 이종복이한테 한번 핀잔 한번 먹은 적 있었잖아요. 결론 이 주식은 어느 순간에 거래가 한번 터져야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지금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?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. 그러면 17만 5천 원 기준 15만 원이면 2만 5천 원 더하면 20만 원이면 한번 걸리는 건 기본이잖아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릴 때 이제는 17만 5천 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18만 뭐 중반 정도. 그리고 다시 가겠죠. 그리고 22만 원대로 가겠죠. 그러니까 레인보우라는 주식을 매도하는 자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20만 원대가 1차. 그 다음에 22만 5천 원에서 24만 원인 이 신고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2차. 그러나 이 주식이 여길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5,000K. 그러니까 5,000K니까 500만 주가 되겠죠? 기본 37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야 이걸 넘어간다라는 신호. 이걸 넘어간다라는 신호. 이런 거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래량 필살기라는 게 있어요. 자, 결론 20만 원 넘어갔을 때 한번 살짝 절반이라도 챙기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그게 22만 원을 보고 여유를 가진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서 지금 설명을 참고하시면 투자 도움 될 수 있고 3,200명 넘은 기념으로 이종복 의견 말씀드릴게요. 나는 시간 지나면서 22만 5천 원대로 간다라 본다. 확정형. 믿고 말고는 투자자의 몫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